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관내 단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손길로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가장 젊은 날 멋진 인생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8일 동두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동두천 무궁화 라이온스 클럽 주최 신세계 안과 후원으로 관내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동천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병 장수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아마 컨셉이 브레보 나 인생아.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어르신들 잠깐 뵀는데 얼굴이 아주 행복이 이렇게 넘칠 정도로 아주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시장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브라보 나의 인생아. 화이팅. 인생의 가장 젊은 지금 그 순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주기 위해 사진작가 협회 회원작가 웨딩 갤러리 미용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찍으니까 묘해요. 네. 아주 기분도 진짜 자식을 위해서 찍어놓고 했는데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전문가들의 손길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는 순간순간의 행복한 모습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상기된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분장실을 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영정 사진을 하나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분장도 하시고 최대한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지십니다. 사진작가 앞에 앉은 어르신은 작가의 모델이 되어 자신의 모습 중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남겨줄 작가에게 삶의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보입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낸 행복한 순간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달 25일 의정부 문화원 문예극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의 네 번째 정기 공연 제비 출장소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극단 민들레는 2021년 의정부 세움 자립생활센터의 연극 자조 모임으로 시작하여 전문 예술단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극은 발달장애인 삶 속에서의 겪는 문제를 흥부 놀부전 이야기 속에 녹여 새롭게 탄생시킨 음악극 제비 출장 서비스입니다. 이번 연극은 장애인의 고달픈 삶을 비장애인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극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더 장애인의 고충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를 지닌 장애인 식구를 둔 세 가족과 그 마을의 어느 회사 제비 출장소 직원들이 소통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배우들은 그들만의 소통이 아닌 관객과의 소통까지 이어갑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를 향한 외침, 관객 속 당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연극을 준비하면서 장애가 있는 가족이랑 뭐냐 비장애인이 그거 약간 공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도 만약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같은 동생이 있다면 그런 공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연극 준비하면서 좀 피곤하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연극을 좋아해서 재밌게 잘한 것 같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장애인 같은 가족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복지 사각지대 속 장애 당사자의 안타까움과 슬픔, 장애인 활동 지원 시스템 속 문제, 발달 장애인 가족 내 갈등과 문제 등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장애 당사자가 연기해 배우, 관객 모두가 감동하게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모두의 복지 시대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